자, 챕터 1,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기초 개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인칭 대명사라고 하면 선생님이 수업할 때 앞만 길어봤자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는가라고 얘기했는 게 바로 인칭 대명사고요. 비동사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이다 또는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am, is, are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인칭 대명사의 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칭 대명사의 격이라고 하면 격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엔 격이 다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각각 격이 달라요.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클래스가 다르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격이라 그래요. 주격. 문장의 주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격을 보고는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소유격. 그 다음에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격이 세 가지 격이 있어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 외에도 소유격 대명사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입니다. 자, 주격은 말 그대로 여기 누가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누가 다 만드는 거 있죠? 누가 다 만들 때그 형태를 보고 주격이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익숙한 것들 여기 쭉 있어요. 이렇게 이쪽 문장의 주어라고 돼 있죠? 이게 누가 다 만들 때 누가 뭐 한다 만들 때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형태예요. 하다시 앞에 오는 형태입니다. 하다시. 이게 하다시죠. 하다시 앞에 와서 뭐뭐 한다라는 뜻인데 누가 뭐뭐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달린다 이런 거할때 I run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I run. 이렇게 하면 누가 다가 되죠. 그다음에 뭐 네가 달린다 할때 You run 이러면 되겠죠. You run. 누가 다를 이렇게 만드는 형태. 이걸 보고 주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 I 하고 U를 보고 I는 1인칭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사람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란 뜻이죠. 내가 주격은 은는 이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죠. 내가 또는 나는 이렇게 해서 가죠. 내가 또는 나는 달린다 뜻이 은는 이가를 붙일 수 있어요. You run 하면 네가 달린다, 네가 또는 너는 이런 뜻이죠. 주격이죠. 그다음에 3인칭,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의 인물을 얘기하는 거고 남자 한 명일 때는 he runs 이렇게 얘기하죠. does가 들어가서 he runs, she runs, it runs 이런 식으로 그가 달린다, 그녀가 달린다, 그것이 달린다. 그다음에 이제 복수, 복수는 여럿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포함, 아이고, 잠시만요. 내가 포함된 여러 명을 1인칭이라 그러죠. 그래서 we의 뜻은 우리는 이런 뜻이죠. 우리는 we run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달린다.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면요. you 같은 경우에는 2인칭 단수도 되고 2인칭 복수도 똑같이 유죠.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하면 유는 너는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유는 한 명도 유고요. 여러 명도 유예요. 그러니까 유의 뜻은 너는 일 수도 있고요. 너희들은 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을 얘기하는 건지,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건지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조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는 히나 쉬나 이시 여럿일 때 3인칭 그래서 뭐 데이의 뜻은 그들은, 그것들은 이런 뜻이죠.
자, 어쨌든 얘들도 전부 다 하다시 앞에 오는 you run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달린다. they run 하면 그들이 달린다 이렇게 돼서 문장의 주어라는 말은 뭐뭐 한다라는 말 앞에 온단 말이에요. 문장의 주어 역할하는 것을 보고 주격이라고 합니다. I, you, he, she, it, we, you, they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은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소유격 뒤에는 어떤 것이 와요? 이름씨가 온단 말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명사가 온단 말이에요. 명사. 예를 들어서 my book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my book 누구의 책? 나의 책. your book 너의 책이 되겠죠. 뭐 your books 하면 너의 책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his book 하면 그의 책 그대겠죠. his book, her book, its book 그의 책, 그녀의 책, 그것의 책. 오케이. 그 다음에 our book 우리들의 책이 되겠죠. 뭐 our books 하면 우리들의 책들. 그다음에 your books 이렇게 되면 자 your가 또 여기에 your가 너의도 되지만 your가 무슨 뜻이 될 수도 있다. 너희들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명, 그러니까 you 같은 경우에는 하나일 때도 you고요, 여럿일 때도 you예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you월도 마찬가지 너의인지 너희들의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y, 아까 they 봤죠? 거기에 their의 뜻은 그들의가 되겠죠. 그들의 또는 그것들의, 뭐 their books, 뭐 그들의 책들. 그래서 명사 앞에서 소유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 선생님이 명사 이름씨 북을 다 써놨죠. 그래서 책은 책인데 누구 소유의 책인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유격을 my book, your book, his book, her book, its book. 그의 책, 그녀의 책, 그것의 책, 우리들의 책 이런 식으로 소유격은 뒤에 명사가 와서 이름씨가 와서 누구의 소유물인지를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은 하다시 뒤에 와요. 예를 들어서 you like 이런 거 있다. 진짜 you like me 하면은 여기에 누가다죠. 이거는 네가 좋아한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누구를 나를 이런 뜻이죠. 나를 you like me 넌날 좋아해. 그다음에 또 여기는 I like 이런 거 붙여 볼까요? I like you 하면 나는 좋아한다. 누구를? 너를. 자, 그럼 you 같은 경우에는 주격일 수도 있고 너는 이란 뜻일 수도 있고 너를 이란 뜻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구분하는 방법은 쉬워요. you가 누가다 만드는 자리에 있으면 주격일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다 뒤에 오면 내가 좋아한다 뒤에 왔으니까 너를이 되겠죠. 목적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I like him 이렇게 할수 있겠죠. I like him 나는 좋아한다 그를. 또 I like her 이렇게 하면 나는 좋아한다 그녀를 이 되겠죠. 그다음에 I like it 나는 좋아한다 그것을 이 되겠죠. it 같은 경우에도 주격과 소유격의 모습이 똑같이 생겼죠. 그다음에 뭐뭐 he likes 이런 거 붙여볼까요? 이번에 he likes 그가 좋아한다, 누구를, 우리를, us는 우리를 이란 뜻의 목적격이죠. 그 다음에 뭐, he likes you. 그가 좋아한다, 너를, 너희들이 되겠죠. 이번에는 여러 명이니까, 복수형이니까요. 너희들을. 그 다음에 뭐, she likes 붙여볼까요? She likes them. 그녀가 좋아한다, 그것들을, 그들을. 그것들을, 그들을.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뒤에 오는 목적격이고요. 오케이. 여기서 동사 전치사의 목적어 돼 있는데 지금은 좋아하다라는 말 뒤에 와 있죠. 내가 좋아하는데 누구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목적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를. 소유격은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주격은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해서 소유격 대명사라는 것도 살펴보면, 소유격 대명사는, 예를 들어서, mine의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이런 식으로 할까요? This is 어떤 사람이 This is your book 한 다음에 계속해서 That is mine 이라고 했다 칩시다. A라는 어떤 사람, 철수라는 어떤 사람이 This is your book. That is mine. 이렇게 얘기했다 치자. 그러면 이제 철수란 친구가 This is your book. That is mine. 이렇게 얘기했다 치자. 그럼 철수가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이것은 너의 책이고 저것은 나의 것이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네 책이고 저건 내 거야. 이 mine이 뭐 대신하냐? That is my book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this is your book 이건 네 책이고 that is my book 저건 내 책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this is your book 이라면서 book이란 말을 한번 했죠. 그러니까 that is my book 이라고 하려니까 귀찮은 거야. book이란 말을 또 쓰기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너의 책이다. 저것은 나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의 책이란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책이라는 말을 또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 나의 책 대신에 나의 것이라는 의미를 집어넣고 그게 my book 대신에 뭘쓸수 있다? mine을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격 대명사는 뭐 지금 예로 들었듯이 그러니까 소유격 뒤에 오는 어떤 반복되는 명사 있죠. 반복된 이 경우에는 북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마이 북을 또쓸 필요 앞에서 북이란 말을 한번 했어. 그럼 마이 북이 너무 기니까 귀찮으니까 이거 대신에 나의 것이란 뜻의 마인을 상황에 따라서 쓸수 있다는 말이에요. yours도 마찬가지죠. yours는 무슨 뜻이겠다? 너의 것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his 같은 경우에 여기에 his는 그의란 뜻인데 무슨 뜻도 있다? his가 그의 것이란 뜻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her는 그녀의였죠. her는 그녀의인데 hers는 그녀의 것. 그러니까 이름씨가 포함된 거예요. 소유격과 그 다음에 명사가 포함된 게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비어 있는데 어떤 의미의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면 그것의 것이란 뜻의 단어는 없단 뜻이에요. 그 다음에 ours의 뜻은 우리들의 것이겠죠. yours는 아까 yours랑 똑같이 생겼지만 아까는 단수였죠. 단수. 복수의 yours니까 여기에 뜻은 의미는 너희들의 것. 그러니까 너의 것, 어디 갔어? 얘는 너의 것이지만 너희들의 것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theirs의 뜻은 그들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 선생님 예로 든 거는 my book 대신에 my book 대신에 mine을 쓸수 있다고 얘기했죠. 이런 것이 소유격 대명사입니다. 보통 외울 때는 이런 식으로 외우죠. I, my, me, mine 이런 식으로 I, my, me, mine 나는 나의 나를 나의 것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이런 식으로 yours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모르는 게 있었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빈칸으로 지워져 있다. 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니? 이렇게 하면 빈칸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예, 글을 이란 뜻이니까 여기는 힘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은 Billy is a dancer. Billy는 댄서인데 he dances well. 그는 춤을 잘 춘다 하고 있는데 이게 dances 춤추다라는 하다시 앞에 Billy를 안만 길어봤자 할래니까 누가 춤을 잘 추니라는 주격이 와야 되겠죠. 주격. 그래서 그가 춤을 잘 춘다 해야 되니까 여긴 he가 왔죠. 그래서 he는 Billy 대신 왔다. Billy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다. 근데 하다시 앞에 있으니까 무슨 격을 써야 된다? 주격을 써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he는 주격이다.
하다시 앞에 춤추다, 누가다, 그가 춤춘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선생님이 맨날 얘기했던 누가다죠.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너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주격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Ben is an artist. Ben은 예술가입니다. His paintings are wonderful. 그의 그림들은 훌륭합니다. 끝내줍니다. 이번에는 어떤 의미가 필요하면 그의 뒤에 그림들이 와 있죠. 그러니까 누구의 그림이냐라는 거. 그래서 His paintings are wonderful 했고 His는 Ben's 이렇게 와 있죠. 여기 점 찍고 S를 보고 apostrophe S라고 하는데 Ben의 이란 뜻일 수도 있고요. Ben is의 줄임말일 수도 있어. 여기서는 Ben의 이란 뜻이죠. 그다음에 I have a pet bird. 나는 가지고 있는데 애완용 새를 갖고 있대요. I love it. 나는 사랑한다 그것을. 자, 목적격이 와야 될 자리죠. 여기는 목적격. 근데 pet bird 안만 길어봤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잘 모르겠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여긴 주격의 is이 아니고 목적격의 is이죠. 아까 전에 봤던 그것을 이란 뜻도 is이었죠. 요거랑 똑같이 생겼지만 is이었죠. 여기에는 요 녀석이 온 거예요. 요 녀석이 I love it 할때 목적격인 is이 왔다. 그래서 I love the pet bird. 나는 그 애완용 새, the pet bird. 안만 너무 길잖아요. 안만 길어봤자 it 했죠. 그 다음에 My computer is old. 내 컴퓨터는 낡았어. Hers is new. 그녀의 것은 새 거야. 그래서 hers는 그녀의 것이란 뜻의 소유격 대명사죠. 소유격과 안에 명사도 같이, 이름씨도 같이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Hers는 her computer를 안만 길어봤자 해서 줄여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인칭 대명사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얘들과 어울리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아 참, 그 전에 한 가지 꼭 중요한 거 얘기해줘야 되는데요. 요 it에 대해서. 여기에 it는 그것의란 뜻이죠. 그것의 이렇게 쓰면 그것의란 뜻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다 보면 이렇게 생긴 것도 맞나 봐요. 점 찍고 s가 있는 거. 자, 이것은 얘랑 얘랑 전혀 다른 거야. 얘는 그것의 뭐 해서 it's window 할까요? it's window. 하면 이것의 뜻은 그것의 창문이란 뜻으로 it는 소유격입니다. 근데 이렇게 점이 있는 것은 it 얘는 it is의 줄임말이에요. 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문장 속에 쓸 때는 it's my book 이런 식으로. 그것의 나의 책이 아니고요. 그것은 나의 책이다라는 뜻으로 it is my book을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혀 다른 쓰임새니까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자, 그래서 이제 뭐 I am 한다는 걸다 알고 있는 거 나와 있어요. I am 줄이면 I입니다. You are, your. He is 줄여서 his. She is, she's. It is, it. 여기 있죠. 얘하고 그다음에 이 녀석은 전혀 다른 녀석이라는 거. It is의 줄임말이고요. 이거는 그것의란 뜻이었어요. 비교죠, 비교. 비교해서 서로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we are, we're, you are, you're, they are, 다 알고 있는 내용들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여기 나와 있죠. 비동사는 첫 번째 뭐뭐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디 어디에 있다란 뜻을 가지며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형태가 그러니까 I랑 같이 쓰이는 건 M이다 이 얘기하는 거야. You랑 같이 쓰는 건 are다 이 얘기. 그래서 M is are 중에 맞는 걸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예문으로 들고 있는 건 I'm a handsome boy. 난 잘생긴 남자 아이다 이러고 있네요.
그다음에 it is 줄여서 it's his cell phone. 그것은 그의 휴대폰이다 하고 있죠. 그의가 있네요. 그다음에 she is in her room. 이번에 in her room의 뜻이 그녀의 방에니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면 이번에 be 동사의 뜻은 있다겠죠. 있다. She is. 그녀가 있다. 어디에? In her room. 그녀의 방 안에. 그 다음에 they are my friends. 그들은 내 친구들이다. 여기에 이제 총네 문장이 있는데, 네 문장 중에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전부 다 이다란 뜻으로 쓰였죠. 이다. 자, 나는 잘생긴 남자아이이다. 그것은 그의 휴대폰이다. 그들은 내 친구들이다. 근데 이 녀석만 뒤에 in her room이라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 있기 때문에 있다란 뜻이네요. 이 녀석만. 자,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 is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아무 뜻이 없는 it이란 뜻이에요. 아무 뜻 없는 it. 그러니까 원래 it은 여기서 배운 it은 그것이란 뜻인데, 그것이란 뜻일 때는 인칭 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냥 인칭 대명사라고. 근데 똑같이 생긴 it인데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아무 뜻이 없는 it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 뜻이 없는 it은 어떨 때 쓰냐? 주로 날씨, 몇 시다, 시간, 다음에 며칠이다, 날짜, 무슨 요일이다, 요일, 거리, 계절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it이 사용되는데, 그 it은 해석하지 않는다. 그것이란 뜻이 없다. 그래서 it is sunny 하면 그것은 화창하다가 아니고 그냥 화창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It is April 1st. 이것도 마찬가지. 그것은 4월 1일이다가 아니고 그냥 4월 1일이다. 그것이란 말이 전부 안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It is Monday. 월요일이다. It is summer. 여름이다. 그것은 여름이다.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it이 있는데 그걸 보고 비인칭 주어라 하고, 보통 화창합니다. 월요일입니다. 뭐 4월 1일입니다. 여름입니다와 같이 그것이란 의미가 필요하지 않을 때 짧고 뜻없는 it이 있는데, 그 녀석은 비인칭 주어 it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비교하면 I have a book. It is interesting.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그러면 나는 책을 한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되잖아. 난 책이 있어요. 난책한권 갖고 있어. 그것은 재밌어요. 그것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죠, 이 녀석은. 그래서 요런 이슬 보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라고 하느냐? 얘를 보고는 인칭 대명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똑같이 생긴 it이 쭉 있는데 얘들은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얘들을 보고는 비인칭 주어라고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다음 부분 여기에 두 번째 비 부분. 비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랑 이미 다한 거예요. 자, 먼저 부정문이라 그러면 문장 속에 not을 넣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뭐 he is sad 이렇게 하면 그는 슬프단데 여기다가 not을 넣으면 he is not, 줄여서 he isn't 할까요? he isn't sad 하면 그는 슬프지 않다. 이렇게 not을 넣은 문장을 보고 부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문문은 물음표 붙이는 거죠. 물음표. 똑같이 he is sad를 가지고 그는 슬프다인데 이걸 가지고 그는 슬프니라고 만들고 싶으면 is he sad 이렇게 만들면 의문문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고는 의문문이라고 한다. 비동사일 때난 넣는 방법과 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먼저 부정문에 대해서 not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I am 같은 경우에 난 넣으면 I'm not 되고, 줄여서 I'm not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줄임꼴 축약형이라고도 합니다. 축약형.
이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뭐 줄임꼴이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 잘 없어요. 축약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I am not은 I'm not 이렇게 줄여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ou are not은 you are not이 되기도 하고, you aren't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he is not 이렇게 읽으면 돼요. he is not, she is not, it is not은 줄여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he's not, she's not, it's not 하거나 he isn't, she isn't, it isn't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공용에 we are not, you are not 이렇게 보면 되겠죠. we are not, you are not, they are not 이렇게 되고요. 줄여 쓰는 형태 방법 두 가지. we're not 또는 you're not 알고. 그 다음에 they are not 요런 세 가지 요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we aren't, you aren't, they aren't 요렇게 줄여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I'm not a reporter. 나는 기자가 아니다 이러고 있죠. I'm not a reporter. 나는 기자가 아니에요. 뭐 뭐라고 물어봤었냐면요, Are you a reporter? 이렇게 물어봤겠죠. Are you a reporter? 너 기자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Are you a reporter? 그랬더니 I'm not a reporter. No, I'm not a reporter. 나 기자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게 이상하게 이렇게 축약형. 이거 잘못된 축약형이죠. 이런 건 없어요. Ament 이렇게 뭐 발음도 힘들다. 이렇게 줄여 쓸수 없습니다. 이런 건 없다. 그다음에 you're not fat. 넌 뚱뚱하지 않다. 뭐 내가 뚱뚱하니?라고 이렇게 물어봤겠죠. Am I fat? 내 뚱뚱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No, you are not fat. 그래서 줄여 쓰는 방법 You are not fat. 이렇게 줄여 쓸 수, 이렇게 줄여 쓸수 있는 게 You are not fat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줄여 쓴게 You aren't fat. 뚱뚱하지 않아. 그다음에 He is not in the gym. 그는 없다. In the gym. 체육관에. 그는 체육관에 없다. 이러고 있고요. 이렇게 줄여 쓸수 있고, 이렇게 줄여 쓸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줄여 쓴 것은 He's not 없다 in the gym. 그다음에 이렇게 줄여 쓴 거는 He isn't 없다 in the gym 체육관에. 그다음에 They are not my classmates. 그들은 나의 반 친구들이 아니다 그러고 있죠. 뭐 요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뭐 Are they your classmates? 이렇게 물어봤겠죠. Are they your classmates? 그들은 너의 반 친구들이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닌데 No, they are not my classmates. 그래서 요렇게 줄여 쓸수 있고, 요렇게 줄여 쓸수 있고, 요렇게 줄여 쓴게 They are not. 그들은 나의 반 친구들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줄여 쓴게 They aren't my classmates.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비동사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고요. 그 비동사 속에 not을 집어넣는 방법, am not, are not, is not 하면 된다라는 거 봤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의 의문문. 그래서 여기 비동사 주어 이렇게 돼 있는데, are you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Are you hungry 이런 식으로 묻는 말 만들면 된다. Are you hungry? 그래서 am I? 한단 말이죠. Am I? 내가 뭐뭐인가? Am I? 뭐 예를 들어서 am I pretty? 뭐 이랬다 치자. Am I pretty? 내가 이쁜가? 이랬더니 yes, you are pretty. 뭐 pretty 같은 말 생각했겠죠. Am I pretty? Yes, you are pretty. 못생겼으면 no, you aren't pretty.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Are you hungry? 뭐 또는 Are you 뒤에 뭐 Are you in your room? 이런 거 왔다 치자. Are you in your room? Your room. Are you 너 있냐? In your room? 네 방에 있냐? 라고 물었겠죠. Are you in your room? 그랬더니 Yes, I am in my room. Yes, I am in my room. 그래 나는 있다. In my room 어디에? In my room에. 또 방에 없으면 No, I'm not in my room. 아니야, 나 방에 없어.
그 다음에 뭐 is he a doctor? is she a doctor? 뭐 is it? 뭐 is he 또는 is she? is it? 이렇게 묻는 말 맞는단 말이죠. is he a doctor? yes, he is. yes, he is. yes, she is. yes, it is. 이렇게. 아니면 no, he isn't. no, she isn't. no, it Agent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are you 하기도 하고 are we, are they도 있다는 얘기죠. 예문은 Am I a good daughter? 내가 뭐 착한 딸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네요. Am I a good daughter? 제가 good daughter인가요? 제가 좋은 딸인가요? 그랬더니 Yes, you are a good daughter. 그래, Yes, 여기는 a good daughter가 생략됐죠.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묻는 말 속에 있었으니까 Am I a good daughter? Yes, you are a good daughter. No, you aren't a good daughter. 그래, 넌 착한 딸이야. No, you aren't a good daughter. 착한 딸이 아니야. Are you from Canada? 당신은 왔나요? 캐나다에서. 당신 캐나다 출신인가요? Yes, I am from Canada. No, I'm not from Canada. 그다음에 Is she a middle school student? 그녀는 중학생인가요? A middle school student. 뭐 단어 할때 여러분들 익혔죠. 중학생이죠. Is she a middle school student? 그녀는 중학생인가요? Yes, she is a middle school student. No, she isn't a middle school student. 그래, 중학생이 맞아. Yes, she is a middle school student. No, she isn't a middle school student. 아니야, 중학생이 아니야. 그다음에 Are they kind? Kind 하면 친절한이란 어떤 시죠? Are they kind? 그 사람들 친절하니? Yes, they are kind. 그래, 친절해. No, they aren't kind. 아니야, 친절하지 않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안에서 설명할 건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방법.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을 할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게 여러분들 이미 많이 만나봤던 there is 어떤 명사는 것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이름씨 there is 어떤 것할 때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there are 어떤 것할 때도 있다라는 거 많이 봤어요. 단어 익힐 때만 많이 봤는데요. there is 뒤에는 한 개가 온다 했죠. there is 뒤에는 한 개, there are 뒤에는 여러 개가 와서 there is 뭐 water 이런 거 할까요? There is water. water 안만 길어봤자 is이죠. 셀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is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is니까 There is water 하면 물이 있다 이런 게 되겠죠. 뭐 이런 거 말고 또뭐 There is a book 이런 거할 수도 있겠죠. a book도 안만 길어봤자 is이죠. There is a book 책이 있다. 뭐 책은 셀수 있는데 한 개니까 어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water는 셀수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어를 붙이면 큰일 나겠죠. There is water, 물이 있어요. 또는 there is a book, 책이 있어요. 어쨌든 water도 안만 길어봤자 it, a book도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물이 있습니다, 책이 한권 있습니다 이런 거할 때는 there is를 쓰고요. 그 다음에 책이 만약에 여러 권에 있다 그럴 때는 there are books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There are books.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니까 데이랑 같이 쓰는 R가 와야 되겠다. books 책들이 있다. 자, 그래서 뭐뭐가 있다라고 there 뒤에 be 동사 is나 R가 있으면 뜻은 뭐뭐가 있다란 뜻이며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명사가 단수란 말은 안만 길어봤자 is이면 there is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수란 말은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데이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여기 R가 왔다. 워러나 어부가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여긴 is가 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are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하나의 강이 있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누가 다 붙여 쓰죠? 누가 다강 하나가 있다. There is a river. 강이 있다. 그 다음에 in this city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 도시에는 어디에? In this city에는 누가 다 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 부정문은 not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not을 집어넣으면 없다가 되겠죠. 없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이 말입니다. 없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는 there is not, there are not 한단 말이에요. There is not, there are not 하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이란 얘기는 뭐뭐가 있니? 라고 묻고 싶을 때란 말이죠. 뭐뭐가 있니? 할 때는 is there 또는 are there? is there a book? 이런 거겠죠. is there a book? 책이 있니? are there books? 책들이 있니?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there is no book. 책이 없다 그러고 있네요. there is no book. 책이 없어요. on the table. 탁자 위에는. 그 다음에 are there four seasons? 사계절이 있니? 여기 있죠. Are there four seasons here? 여기에는 이 동네에 사계절 있니? 뭐 여행 왔는 모양이죠.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여행 와서 Are there four seasons here? 여기에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니? 이렇게 묻는 거죠. 있으면 Yes, there are four seasons 생략됐죠. Yes, there are four seasons. 그래, 사계절이 있어. 없으면 No, there aren't four seasons. 아니야, 사계절이 없어.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책에는 없는데,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할 게 뭐냐? 자, 비교입니다, 비교. I go there. 이런 게 있다 치자. 그러면 I go there의 뜻은 누가다, 내가 간다. 나는 간다. There, 어디에, 거기에. 난 거기에 간다라는 표현이거든요. I go there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there하고, 여기에 있는 there하고 똑같이 생겼죠. 근데 달라요. 그렇죠? 똑같이 생겼는데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황스럽죠. 자, 여기에, 먼저 여기에 있는 애들은 there 뒤에 be 동사가 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묻기 위해서 어쨌든 there 근처에 be 동사가 이렇게 있죠. there 근처에 이렇게 be 동사가 있어서 there is, there are. There isn't, are there?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대어를 거기에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대어는 거기에란 뜻이 아니고 그냥 there 뒤에 be 동사가 와서 뭐뭐가 있다, 뭐뭐 한 there is만 딱 보고도 알수 있는 게 뭐뭐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하겠구나.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막 지나가면서 there is 이러면서 막 지나가면 뭐뭐 한 개가 있구나, 한 개가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외국인이 막 지나가면서 there are 막 이러고 있어. there are 이러고 있으면 뭐뭐들이 있구나, 뭐뭐 여러 개가 있구나. There are two bananas. 바나나 두 개가 있죠. 그렇죠? In my bag, 내 가방 안에는. 그래서 there are 이러고 있으면 외국인이 그러고 있으면 뭐뭐들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라고 하면 안 돼요. 또 외국인이 지나가면서 뭐 there isn't 이러고 있어. 뭐뭐 한 개가 없다, 뭐뭐 한 개가 없다 이러는 거지. 거기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나한테 are there 이러는 순간 쫄지 마시고요. are there 이러는 순간 또는 뭐 is there 이러는 순간 똑같죠. 외국인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are there, is there 이렇게 얘기하면 are there 하면 뭐뭐들이 있냐라고 여러 개가 있는지 묻는 거고요. is there 하면 뭐뭐 한 개가 있냐라고 묻는 거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I go there 할때 there, be 동사가 없죠. 있다란 뜻을 가진 be 동사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의 대여는 나는 간다, 거기에라고, 얘는 거기에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에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입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